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예, 저는 지금 양평읍 도곡리에 나와 있고요. 예전에 작년에 한번 촬영을 했던 주택의 바로 옆집에 또 신축으로 주택이 들어서서 좀 촬영을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란히 세 채가 있는데 현재 다 매물로 나온 상태예요. 나온 상태인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선 바로 이 집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아, 집 굉장히 예쁘네요. 구조나 자재 하나하나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둘러봤는데요. 예,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예, 정말 괜찮고 구조, 자재 뭐 모든 게 전 개인적으로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지어진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주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공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한적하죠. 한적한 마을 내에 여기 보시면 그 앞에는 바로 다 그 논이에 논, 예, 논으로 논바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죠? 예, 논을 이제 매립해 가지고 이렇게 전원 주택지로 공사돼 있는 예, 그런 아주 소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은 굉장히 조용하네요. 조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주택이 있는 요 세 채 나란히 있는 요 요걸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예, 보시면. 토목공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고 상수도도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계량기 이렇게 있고요.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정화조 사용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쭉 이렇게 또 보시면 저 앞에 뭐 축사가 하나 있어요. 저기 보시나요? 굉장히 소규모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축사 같은데 소가 몇 마리 없습니다. 냄새도 아예 안 나고요. 예, 저거는 일단 오시면 눈에는 보이지만 전혀 저는 뭐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소규모 단지 하나 이렇게 됐고요. 저기는 다 매매가 됐습니다. 현재 되겠습니다. 주변은 뭐 좋습니다. 양평읍내 굉장히 가깝고요. 실거주하시기 편하고 아이들 뭐 교육 관련 부분도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물론 이제 픽업은 하셔야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매물 오늘 그러면은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요렇게 보시면 진입로 뭐 시멘트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예, 마을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시면 요렇게 진입하시면 되고요. 예, 바로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지금은 뭐 울타리를 안 쳤어요. 이쪽은 주택과 주택 사이 경계만 철제 울타리를 좀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고요. 메인 마당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나무 조경수들 좀 식재하시려고 갖다 놓으신 것 같고 소나무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고 텃밭도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시로 사장님께서 좀 와서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텃밭 필요 없으시면 그냥 잔디 시공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요만큼 잔디를 걷어내신 것 같아요. 걷어내시고 텃밭 시공하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그냥 예, 잔디로 다시 예, 원상복구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텃밭 조성하고 있고 여기도 뭐 소나무 이런 거는 어유 굉장히 예쁜 소나무 갖다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 공구리 쳐져 있는 이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여유 있게 두 대에서 빡빡하게 세 대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에도 지금 또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잔디가 그렇게 넓게 많지가 않습니다. 잔디의 면적이 많지가 않아서 관리하기 용이하실 것 같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뭐 테이블 같은 거 좀 갖다 놓으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여기도 좀 전기 라인이 빼져 있는데 여기도 뭔가 추가적으로 더 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경뿐만 아니라 뭔가 시설물이 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주택의 뒷부분 판넬로 확장된 여기 창고, 아담한 창고도 하나 네, 마련해 놓으셨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는 중공이 안 나있기 때문에 요걸 아마 없애실 것 같아요. 없애고 중공 내고 다시 좀 갖다 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뭐 외관도 뭐 그냥 깔끔하고요. 일단 관리하기 편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부목 데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예, 칠도 당연히 최근에 예, 다 하신 거고 요 데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안방인데 안방쪽으로 썬룸을 좀 빼셔도 될 것 같고 야외 테이블 같은 거 여기다 좀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데크를 넓게 뺐네요. 넓게 뺐고 넓게 아래쪽에도 다 지금 시멘트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풀이 올라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아까 텃밭 있는 쪽에 야외 수도가도 당연히 이렇게 좀 빠져 있고요. 주택의 좌측
역시 깔끔하게 다 포장되어 있고, 이 전기 라인이 궁금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전등 뭐 관련된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기 라인이 양쪽 사이드에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외관은 이렇게 한번 보셨고, 건축물의 외관 한번 보실까요? 자, 건축물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와이드 벽돌이죠.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템, 와이드 벽돌로 다 마감이 됐고, 징크 지붕에 박공형 징크 지붕으로 이렇게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일부 저기는 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난간을 좀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약간은 조금 시공 상태가 조금은 모자란데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다 된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실 거면 짜잘한 것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돼 있고요. 너무 예쁘죠? 약간 그 성당이나 약간 교회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 2층에 저 통창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바로 한번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지금 짐이 조금 살림살이가 어지럽혀져 있긴 해요. 조금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아, 자동문입니다. 3단 슬라이딩도 자동문으로 설치를 되어 있고요. 전실 바닥, 벽면 다 타일, 우측에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천장은 편백나무 루바로 마감되어 있고요. 요런 등 하나하나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선택하셨어요. 예, 네, 자동문 좋습니다. 자동문 굉장히 좋고요.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 왼쪽이 바로, 이렇게 바로 주방인데, 주방을 굉장히 넓게 폈습니다. 예. 네, 정말 나의 아내를 위한 그런 주방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어요. 아일랜드 스탁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두 대 들어가고요. 여기 드레 들어가고 환기창도 크게 빼놓으셨고, 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아, 너무 넓습니다, 주방. 네,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빼놓으셨고, 그다음에 이쪽은 아마 그 CCTV 관련된 모니터링 같아요. TV 아니면 CCTV 모니터링 쓸 수 있게끔 TV 이쪽에 이렇게 벽걸이를 이렇게 또 해놓으셨고요.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시스템 냉 난방기예요.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냉 난방기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실이 좀 작아 보입니다. 거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쪽에 지금 소파를 놓으셨죠. 그리고 양쪽에 창을 넓게 빼시긴 했어요. 이거는 참 좋습니다. KCC 브랜드 같아요. KCC 브랜드의 시스템 창으로, 굉장히 고가의 창으로 시공은 되어 있는데, 대형 TV를 놓을 자리가 없죠. 그죠? 딱 보시면. 일단 여기 식탁을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냥 아일랜드 식탁 여기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 식탁으로 식사하시면 되고, 단, TV 자리가 지금 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1층 거실은.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조명, 핀 조명, 간접 조명, 세 가지 종류의 조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세로 창들. 예, 요런 부분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구조 자체는 저는 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1층에서는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예,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켠에 여기 이제 세탁실겸 다용도실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그만 냄새나는 거 조리할 수 있도록 좀 조그만 싱크대 있고, 여기 호스 빠져있죠? 이쪽에다 이제 뭐 세탁기 놓으셔도 되는데, 세탁기와 건조기 공간이 좀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창고로 쓰시면 됩니다. 다용도실로 쓰시면 되고요. 모자라 뭐 김치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넣으시면 되고, 주택의 뒷부분도 나갈 수 있는 방화문도 이렇게 돼 있고요. 상단은 다 편백 루바로 마감이 돼 있어요. 자, 바로 우측에는 이제 손만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별도로 빠져 있죠. 아, 손님 이제 딱 들어오시면 바로 손부터 씻으라고 이렇게 또 이런 거 참 좋네요. 여기도 보시면 전체 화이트 골드 이런 디자인 컨셉을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우측이 여기가 이제 세탁실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실 겸 세탁기와 이제 건조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돼 있어요. 이걸 2단으로 하셔도 되고, 2단으로 하시면 뭐 세탁기 하나 더 들어가겠죠? 이런 공간을 별도로 놨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측이 이제 1층 공용 욕실 되겠고요. 예, 무난하게 돼 있죠?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예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1층 공용 화장실 돼 있고, 더 앞으로 가시면 이제 안방입니다. 1층의 안방. 자, 안방인데, 안방 사이즈는 아담해요. 아담하고요.
지금 커튼 좀 이렇게 가려 놓으셨는데요. 일조량이나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역시나 시스템 냉 난방기가 빌트인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드레스룸이 또 있죠.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을 쓸 수 있는, 예, 네, 붙박이장도 돼 있고, 요 안쪽에 이제 안방의 욕실, 욕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샤워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 와, 1층에 모자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너무 공간 부분, 공간 설계 자체가 신경 많이 쓰신 느낌을 좀 받습니다. 방 하나, 그 다음에 욕실 두 개, 세면대 별도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실 겸, 예, 아, 세탁실이죠. 그냥 세탁실 여기 또 복도 옆에 쌓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주방과 거실, 그 다음에, 예, 또 미니, 주방 싱크대가 있는 부분, 또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1층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단 이제 대형 TV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면 놓으면 창을 가리거나 하겠죠. 자, 1층 다 보셨고,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다 또 멀바우나무로 마감이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아, 근데 2층이 거의 메인 같아요. 딱 보시면 이런 부분, 자, 좌측에 펜스도 다 강화유리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 튼튼하게 되어 있고, 자, 올라오시면은, 아, 좌측부터 볼게요, 좌측. 여기 미니 싱크 되어 있고요. 간단한 조리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방. 2층의 방인데, 자, 역시나 시스템 냉 난방이 빌트인 되어 있고요. 딱 침대 놓으면 여기서 뷰가 좋아요. 논바닥 뷰. 논을 바라볼 수 있는 요 뷰. 굉장히 좋고요. 테라스 연결되어 있고, 테라스 이제 울타리는 쳐주실 것 같아요. 좀 위험하니까 쳐주실 것 같습니다. 나오시면 굉장히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2층에 넓은 거실이 펼쳐지고, 좌측에도 여기도 출입구가 있고요. 문, 테라스로 출입할 수 있게. 그 다음은 자, 예, 일조량 때문에 다 세로창 뽑아 놓으셨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2층에 화장실, 공용 화장실, 화이트앤골드 럭셔리하게 넓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예, 블라인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기 집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이긴 보일 것 같네요. 예, 블라인드 하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 다 되어 있고, 방 사이즈는 아담합니다. 아담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이 대박이죠. 예, 이 공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고, 메인 조명과 천장에 대들보 석가래 느낌 나게끔, 박경 지붕으로, 예,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감도 루바 다 마감되어 있고요. 이 통창이 대박이죠. 예,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예뻐요. 예쁘고, 뭔가 약간 그 교회 느낌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교회 성당 뭐 이런 느낌 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대형 TV를 구입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려고 놔두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70몇 인치인가요? 80몇 인치인가요? 지금 뭐 굉장히 큰 건데, 이쪽에다 TV를 설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뭔가 부족했던 2%를 2층 거실에서, 이렇게 좀, 예,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는 밥만 먹고, 2층에서 테레비 보고 쉬는 공간,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2층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전기 포트, 화분 밑에 전기 포트, 여기도 이렇게 전기 포트를 바닥으로도 빼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층도 다 보셨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죠. 방 두 개, 화장실, 욕실 하나, 굉장히 넓은 거실이에요. 굉장히 넓은 거실, 그 다음에 약간의 테라스, 예, 이렇게 좀 구성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재라든가 이런 구조 자체가 실거주하기 너무 좋게끔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해드렸던 양평읍 도곡리죠. 도곡리에 소재하는 정말 예쁜 전원주택 소식해드렸고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옥천이나 서정에 있었더라면 굉장히 고가의 주택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여기 도곡리 입지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욱더 선호하는 지역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바로 계약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예, 그런 주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부족한 게 크게 없었어요. 자재도 뭐 다 좀 고급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 영상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 오늘 주말이라 또 이제 많이 바쁠 것 같긴 합니다. 벌써부터 촬영 내내 좀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